4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연준의 추가 부양 기대감과 주택지표 호조가 이날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이틀간의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영국과 독일은 강보합에 마감한 반면 프랑스는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부양 가능성과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43센트 오른 배럴당 104달러 5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4월 경기 신뢰지수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신뢰지수는 92.8을 기록해 전달에 94.5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사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S&P사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싱글 A에서 트리플 B플러스로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장 초반에는 오르고 장 막판의 흐름을 되돌리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연준의 약발이 간밤 뉴욕 증시에도 반영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나온 소식 중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B플러스로 강등시켰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란 재료는 이미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석 달 만에 신용등급을 내린 이유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도 호재 하나 악재 하나 등장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저는 자리를 옮겨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감 이후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요. 뉴욕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되돌림 없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연이틀 반등 랠리를 좀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고 일부 기업들은 실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전날 있었죠. 버넨키 연방준비제도의 약발이 좀 유효한 가운데 주택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인 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113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그 신규 실업성 청구서 2주 연속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갔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시장 지금 좀 악화시켰는데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UPS라든지 엑슨모빌 등 뭐 대형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좀 저조한 양상을 보인 것이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 주택 지표 호조라든지 어떤 경기 호조에 대한 그 기대감과 역시 FRB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소비재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특히 연방준비은행이 부채담보증권이라고 하죠. CDO라고 하는데 이걸 매각했다는 소식에 또 AIG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금융주가 간만에 좀 반등을 이끈 것도 보탬이 됐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통신이라든지요, 뭐 소비재 관련주도 강한 모습이었고 소재 관련 종목, 소재주 관련 종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요, 그전에 이 부분도 있었죠. 미국 실업수당이 2주일째 좀 감소되는 모습도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치보다 좀 많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은 AT&T가 2.2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월마트 3%, 진가가 3.4%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 종목들은 크게 의미 있게 하락하는 종목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애플이 한 0.38% 하락을 했고요. 엑슨모빌이 0.9% 하락하고요. UPS가 한 1.7%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등락을 좌우했던 것은 역시 실적에 대한 호전 기대감, 실적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을 이제 예정하고 있는 실적 공개 예정인 아마존닷컴, 스타벅스, 진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예,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 내용도 좀안 좋았고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유럽 증시는 기업의 실적과 지표의 영향이 엇갈리면서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였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가 0.52% 정도 상승했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같은 경우도 0.5% 상승하고요. 프랑스 CAC 지수가 0.1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큰 굵은 그런 나라들의 종목들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했습니다만,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을 포함한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은 나라들은 상당히 1%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예상보다 악화한 그런 실적을 발표한 것이 유로존 은행들의 주가를 좀 압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주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경기 신뢰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넉달 만에 최저치를 좀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요, 유로존의 경기 전반적으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레포트들이 많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독일 폭스바겐이 그래도 양호한 실적 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좀 상승했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미국의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장 막판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유럽 증시였습니다. 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재료가 호재였고 악재였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정 주택 판매가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주택 경기 회복에 좀 힘을 실어주는 재료가 될까요? 예, 이 부분이 오늘 미국장을 그래도 강하게 버티게 해줬던 하나의 이슈였고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 3월 중에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요, 전달보다 무려 4%나 오른 것으로 좀 집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재작년이죠. 2010년 4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에서의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 YOY, 전년 대비하면 12% 넘게 오른 거고요. 2월 중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당초 9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97.4로 수정됐던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주택이 아닌 이제 주택을 앞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건수를 지수화한 지표인데, 이게 어찌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행 지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주택 수요가 이제 꾸준히 회복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압류에 따른 어떤 가격 하락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택 시장 쪽에서의 반등, 이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매크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부채 담보보증권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AIG가 금융주 반등을 이끈 것도 좀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있었을 때 네. AIG의 이제 우리 구제금융을 이제 지원을 했던 그런 미국 정부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들였던 부채 담보부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DO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익을 내면서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각한 자금을 소위 말해서 구제금융을 했던 돈을 회수의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채를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것에 대한 부채를 내가 담보로 어떤 증권을 만든 거거든요. 문제는 이
CDO를 사들인 고객에서 이에 포함된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제 시장에 개입했던 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AIG 전체적으로는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AIG를 통해서 부실했던 AIG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지금 2% 정도 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험, 금융, 증권, 은행 쪽에서는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안 좋았던 구제금융 지원금을 회수하면서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무드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이날 고용 지표는 다소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예상치 좀 기대감이 컸기 때문일까요? 예, 지금 고용 쪽에서 다소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미국의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3천 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주일째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날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문가 보통 예상치가 있는데 이거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켓워치가 실시한 사전조사에도 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 좀 줄어든 걸로 좀 관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4주간 한 달치를 묶어서 보면은 6,250건이 늘어나서 지금 38만 1,75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볼 때는 고용 쪽에서 다소 회복세가 다소 꺾이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월별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주간 단위로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월별로 보면 아직까지 이게 꺾였다. 추세가 다시 밑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다소 계속적으로는 주간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그런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로존의 경기 지수가 또 악화되면서 넉 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좀 글로벌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유로존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갖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물론 시장에서는 이게 썩 기대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유로존 경기 신뢰 지수가 썩 좋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 다시 또 화두가 되는 건 뭐냐면 시장 예상보다도 안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 신뢰 지수가 17개 유로존의 17개 국가의 어떤 경기 신뢰 지수를 하나의 지수화한 것인데 92.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 달에 얼마였냐면 94.5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또 예상했냐면 94.5가 전달에 나왔고 이번 달에는 94.2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했는데 92.8이 나왔으니 당연히 시장 예상에서는 당연히 하회했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전반적인 유로존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어떤 요소들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지수를 다소 증시 악재 요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 마감 이후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또 강등시켰네요. 네, 일단 상당히 이 국제신용평가 S&P를 상당히 좀 따지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 뭐냐면 스페인의 장기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로 지금 두 단계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전체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신용등급도 A1에서 A2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급을 강등한 이유에는 당연히 이거죠. 그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유로존이 함께 공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페인 자체의 어떤 부담으로만 전체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신용등급에 대한 하락 이거를 좀 예상을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인 정부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일단 커질 것이다. 지금보다
여기서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스페인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고용이 안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고용시장도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재정 부채가 늘어날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매겨진 것은 스페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고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최근에 금리, 국제 금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까지 엄포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달에 한번 강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4월 달에 다시 한번 한대 얻어 더 얻어맞은 그런 격이 됐는데요. 아마 마감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내 시장에도 다소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상승분을 다소 갉아먹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고 현재 S&P 선물이 한0.43%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0.1%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락 이슈 이후에 뉴스 발표 이후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에서 스페인의 문제가 최근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유로존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그런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식 신용등급 강등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일단 먼저 스페인을 먼저 타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빠르면 다음 주에도 이런 신용등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더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용등급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수밖에 흔든다면 당연히 변동성은 또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고 있는 지금 아주 열악한 체력의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신용등급 사에서 각 나라별의 신용등급을 공격적인 어떤 등급 하향을 내놓지는 않겠지만서도 한번한번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어떤 모멘텀이 덮을 수 있는 이렇게 바로 경기 부양이라든 이런 좋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등급보다는 그래도 경기 부양 카드가 저는 훨씬 더 3단계, 4단계, 5단계 이상 큰 모멘텀, 긍정적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는 다소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주말 앞둔 금요일장인데 우려스러운 재료가 나왔군요.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 소폭 올랐던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유가와 금 가격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금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금 가격이요, 2주 내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유는 뭐 2주 연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웃돌았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얘기 있고, 주택 시장 얘기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 이러면서 다시 금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1660점 온스당 1660.5 달러로 지금 거래가 마쳤는데 상당히 많은 폭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전 고점이요 한1800 정도 1790에서 1800 정도 형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금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걸 안전 자산 선호 현상과 다소 따로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 금가격 원자재와 상관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다소 조금 소폭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부양책 기대감에 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 역시 유가의 흐름도 역시 금가격과 동일하게 바닥권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가능성 있는 레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가격 추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에서 금 관련된 주가들의 종목 흐름도 한번 눈여겨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오늘 밤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내놓습니까? 네, 오늘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나올 거고요. 1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 그다음에 4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다소 좀 소폭 감소할 거로 보여지고 오히려 소비 증가율을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쉐브론, 포드 자동차, 그다음에 머크, 뉴먼트 마이닝, P&G가 발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벡스 투자 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유로존의 내용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른바 긴축에 반발할 수 있는 영향들이 올해 크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5월 유로존 위기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담보하고 있는 내용, 얼마나 현재 심도 있게 그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4월도 며칠밖에 남지가 않았고 곧 있으면 이제 5월인데 사실 4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유로존 5월 위기설,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진원지는 BNP 네. 파리바가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프랑스의 대형 민간은행 쪽에서 현재 유로존의 위기설의 진원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5월 6일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올랑드 후보의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당선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NP 파리바는 긴축에 대한 반발로서 5월 유로존의 리스크가 상당폭 올라갈 것이고 이것이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번 주 중반에 시티그룹도 한마디 곁들였는데요. ECB가 이번 위기의 정책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유로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유로화를 지칭했다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5월 6일 그리스 총선도 현재 앞두고 있다는 점, 또한 네덜란드 연정이 현재 독일이 요구하는 이른바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치를 이행하려다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내각이 해산되고 류테 총리가 사임하는 등 이런 그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긴축 일변도로는 이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담이 현재 독일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또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큰 선거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좀 유로존의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유로존 위기설에 따른 월가 논란도 좀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가장 이제 그 중요하게 보고 관심의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은 은행주의 흐름이 미국 은행주의 흐름이 이런 그 불협화음을 빗겨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오늘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요. 3개월 만에 다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보는 유로존의 스페인 재정위기 상황, 특히 은행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게 현재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딕 보브 로치데일 증권 애널리스트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 매수를 5월과 6월 그동안 강력 매수해서 강력 매수를 유보한다라는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메레디스 휘트니는 유럽 위기가 미국의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현재 새벽에 올라온 스페인의 1분기 산탄데르 은행 실적을 보면 1분기 대손 충당금을 절반 이상 현재 쌓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 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을 보면
LTRO 자금들이 스페인 국채 매입에 상당 부분 부실화 위험이 남아있다는 측면, 이런 점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BNP 파리바와 시티가 지적하는 유로존 리스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네. LTRO 프로그램을 없다라고 ECB 드라기 총재가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현재 유로존이 당면하고 있는 부분, 이런 점에서 ECB가 국채 매입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신뢰가 현재 꺾이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S&P의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5월 초에 있을 스페인 민간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미 이제 예견된 수순에서 현실화된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보면 이런 무더기 신용등급의 강등을 미국 증시가 어떻게 유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현재 관심거리라고 보겠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스페인과 그 다음에 영국이 더블 딥에 들어갔고 EU의 27개국 중 11개국이 이미 더블 딥에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블 딥으로 들어갈 경기 침체 국가들이 속속 튀어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른바 긴축과 경기 부양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현재 증시를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다가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유럽 리스크 극복 방안의 해법은 좀 어떻게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럽 쪽의 언론들이 제시하는 부분은 긴축이 너무 길다라는 것을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구제금융을 받은 지 2년째 됐는데요. 미국의 구제금융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졌지만 유로존의 긴축은 기대만큼 현재 강도 있게 진행되지가 못했고 그 다음에 긴축 기간이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현재 현실로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반기지 않는 쪽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독일이 좀 코너에 몰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긴축을 하면서도 유로화가 달러 대비 평가 절하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현재 이른바 애널리스트들은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가 절하를 통해서 유로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긴축의 효과가 나올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원국들의 불만만 높아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핀코의 빌 그로스가 얘기했듯이 현재 LTRO 자금으로 유럽의 채권 시장을 ECB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일부 유로존 은행들의 매입으로는 현재의 채권 시장의 수익률을 적정하게 담보할 수 없다라는 측면,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더불어 인도 쪽에서도 현재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현재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는 영국의 경제가 더블딥에 빠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유로존의 5월 위기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역시 이제 네.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 아직까지는 프랑스의 관측이기 때문에 네. 5월 6일, 아직까지도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때까지는 현재의 미국 증시가 좀 좋은 경제 지표 이런 부분으로 유럽 증시의 버팀목이 돼야 될 텐데요.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아마도 바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로화가 출범한 것도 독일과 프랑스가 1999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고 헬무트 콜 총리가 이에 화답하면서 끌고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이제 드라기 총재가 성장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살짝 내용을 흘렸지만 독일의 입장은 여전히 반대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6월 18일과 19일 열릴 G20 멕시코 회담에서 이 성장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유로존의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5월과 6월 좋지 않은 증시 흐름이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미국이 애써 지금 선을 긋고 있지만 외부적 변수, 그 다음에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변수라는 점에서 고민이 읽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로존의 5월 위기설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이슈앤이슈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09%에서 1.91%로 낮아지지만 만원 이하 소액 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 중소형 식당과 슈퍼마켓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 허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 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의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3,500만 명에 달하는 네이트 싸이월드의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이미동 판사는 네이트 회원 윤웅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컴즈는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SK컴즈는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재창업 기업인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 상환을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 기업인이 재창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관련 기관 내규가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이달 초 재창업 지원 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존의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다음 주까지 신보기 협약과 관련 기관 내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에 심하게 진동이 발견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국내 100여 명의 프리우스 소유주들은 경운기 현상을 해결하라며 소송 항의 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경운기 현상이란 겨울철 일부 프리우스 차량 엔진에서 시동 직후 5분에서 15분간 괭과 함께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프리우스 차주들이 붙인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상 보증 수리 대상이지만 한국 도요타는 결함을 인정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5월 2일부터 주식을 사고 팔 때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타결제원에 내는 수수료가 20% 인하됩니다.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린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융당국이 2010년에 이어 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감사원 등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수수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추가 인하로 매년 597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더욱 풍성한 이슈앤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이슈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국내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과 또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어떤 개편 방안이 좀 나왔다고요? 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금까지 없었던 수수료율 산정이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이들 기관이 제시한 객관적 기준은 비용 구조입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져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소액 결제의 수수료가 올라가는 등 여전히 허점이 많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율은 종전 2.09%에서 1.91%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일반 음식점의 수수료율이 기존 2.47%에서 1.9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용실, 제과점 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1.5% 이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골프장과 주유소, 유흥업종, 종합병원, 대학 등도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개편한 대로라고 한다면 이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반발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대형 가맹점들이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중소형 가맹점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형 가맹점은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대형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 체제에 따른 이익 훼손을 그저 방관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의무 수납, 가격 차별 금지 등 소액 결제 부담을 늘리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개편안의 쟁점으로 대형 가맹점의 부당 행위를 꼽고 있는데요. 대형 가맹점이 카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수수료 체제 개편에 따른 수익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당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법조계와 IT 업계에서는 SK컴즈 등 해당 업체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어제 대구지법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컴즈 해킹 사태에 이어 지난해 말 불거진 1천만 명 규모의 넥슨 신상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구지법 외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2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인터넷 해킹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한 첫 선고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 수백 명이 참여한 비슷한 소송 사건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실제로 네이트 해킹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집단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류가주는 이날 판결 직후 추가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소송 사건을 맡은 김경환 변호사는 아직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소송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인
알툴드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보안 원칙을 무시한 직원들의 행동이 중대한 인적 과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SK컴즈 관계자는 경찰이 해킹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SK컴즈는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하면서 8,42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엿새 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2시 50분까지 하락한 채 있었지만 종가에 올려가지고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급등 출발했지만 장중 내내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7% 오르면서 종가 기준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즉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한 종목만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하락해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818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1,300억 원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 매도세가 상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공격적인 매수가 진행이 됐다면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나머지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한 매도세 역시 진행이 되면서 종목 간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벌어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 종목,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만 거의 1,3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세 업종을 점검해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이 단연 눈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제일 강한 모습을 보인 업종은 의료정밀 업종이었습니다. 소형주 5개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정밀 업종에서 미래산업이 상한가 가면서 가장 강세를 보였지만 굳이 살펴볼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보이시고요. 네. 삼성전자가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집중 매수 영향 그리고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애플의 주가 급등 영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어쨌든 신고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강세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대상이라든가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라든가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객 증가로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업체의 주가 역시 초강세를 나가고 있습니다. GKL 같은 종목이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최근 일본의 골드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따른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LG전자 같은 종목은 전일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전자가 며칠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하루 전에 그 실적이 급등할 거라는 얘기가 돌면서 급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급등하기 전 수준보다 더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 그쵸. 쉽게 이해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은 2분기 실적 전망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작년까지 판매한 LG전자의 3D TV가 지상파 방송 표준에 해당하는 듀얼 스트림 방식이 아니어서 별도의 셋톱 박스를 무료로 설치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측은 7월부터 무료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작년까지 판매한 30만 대의 3D TV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하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금 계산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비용 증가하면서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2분기에는 실적이 덜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LG전자의 주가 급락을 좀 이끄는 양상이고요. 뭐 계속해서 나온 얘기지만 SK컴즈 같은 종목이 하한가를 가는데요. 네이트 해킹 피해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 현상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전일 뭐 거래소 시장 상승 마감한 데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1.4%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초지수가 1% 높은 그 가격 지수에서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장중에 2.4%나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전일 그 금감원이 테마주 관련해서 27개 증권사의 그 공식 징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국민연금 자금이 7천억가량 회수된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 7천억 가운데에서 대부분 그 회수되는 자금이 스몰캡이다. 즉 중소형주에서 대부분 회수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돌았었고 3월 달에 신용거래 축소를 한 이후에 4월 달에 저축은행 스탁론까지 축소할 움직임이다. 또 코스닥 신용융자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금감원이 마련 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악재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네.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장은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변화된 것 없이 IT와 자동차에 전반적으로 몰리는 이러한 매기들은 지속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화학 업종이라든가 정유, 철강 업종들의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급락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장 이슈들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이었죠. 뉴욕 증시 마감 이후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부담스러운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지금 2~3개월째 시장이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그 이전의 상승 국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승할 때는 뭐 차화정 해가지고 이 세 업종만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요. 네. 근데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화학 업종이 급등을 한다, 혹은 자동차 업종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 중소형주들도 함께 같이 급등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IT 종목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부품사들 같은 경우 지금 그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동차에서 현대 기아차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부품사들의 주가 역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이 부품사들은 대부분 시장의 기대를 축적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러한 원인은 뭐냐면 시장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투자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의 많은 시장의 그 많은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너무하다. 시장이 이 업종 간 편차 혹은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편차를 너무 심하게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조사를 해보면 뭐 현대기아차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지금 주가가 여기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더 하락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결국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투자자인 우리들의 시각이 아직 과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러한 투자자들이 느끼는 어떤 편차 같은 것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할 때 작년 8월 초와 비교를 해서 종합주가지수는 1765포인트에 머무르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기아차를 더해서 제외를 하면 시장은 1722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상당히 뭐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미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들을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화학, 정유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는 한번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인 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